자, 안녕하십니까. 자, 저희 창릉 지역은 요렇게 국가에서 개발은 좀 간정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. 요것도 그 마을 공동체 자금으로 운영되는 건데, 요렇게 문을 열어가지고요, 원래 이렇게 정지가 되어 있거든요. 근데 사용하실 때 물을 켜고 다 사용하면은 이렇게 꺼버립니다. 요렇게 하는 시스템이고, 요렇게 하천에서 저희는 양수기로 물을 받지 않고요, 뭐 광역 방제기나 요런 약차 물을 받을 때 되게 편합니다. 농민위에서 되게 창량은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. 여기 코커만 열면은 이렇게 물이 나오게 됩니다. 물 나오죠. 네, 항상 그 약을 타실 때는 뭐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는데, 일단 제가 하는 방법은 물을 반 정도 받고 나서 이제 약을 탑니다. 그렇게 하고 이제 반은 물을 또 채워줍니다. 저는 이렇게 합니다. 여기 보시면 이건 제가 만든 겁니다. 경기는 그 농기계수리상에 가서 하나 샀고요, 여기에서 분무기 붙여가지고 권치기 붙이고 이렇게 커스텀으로 수제작 했습니다. 수제작 내려가서 한번 보여드릴까요? 네, 오늘 일모작론에 제철재를 살펴보러 갈 건데 좀 노력해 놨습니다. 이게 이제 세루시게 세루시 이렇게 해서 분무기 하나 달아놨고요, 이렇게 해놨습니다. 밑에 요거는 40에 40짜리로 용접을 해서 만든 겁니다. 요 권치기는 그때 샀었고요, 그때 60만원인가 샀었습니다. 요렇게 뭐 살랑 비싸서 그냥 만들어 버렸어요. 요거는 중고나라 가서 산 거고. 자, 이렇게 부담되시면은 이렇게 만드셔도 됩니다. 차 위에 다이를 짜가지고 이렇게 만드셔도 되고, 이렇게 하면 되게 저렴하게 할 수 있습니다. 한 200만원 정도면 이렇게 다 만들 수 있거든요. 저는 이렇게 합니다. 이제 일모작론에 또 제초제를 계속 접하고 있는데, 오늘 또 몸이 안 좋아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냥 또 나갑니다. 이렇게 한번 또 소개해드리고 영상도 마무리할게요. 이렇게 물어봤습니다. 자,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.